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지금 수술 받은 지 딱 6개월 되셨네요. 네. 전립선암 수술을 5년 전에 하셨었구나. 네. 한 1년 정도까지는 발기가 안 됐었죠. 전립선암 수술 받으시고 네. 약에 반응이 있으셨어요? 먹는 약을? 전립선암 수술할 때 그 후부터 약을 이제 하나씩 복용하라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약에 크게 효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한 10년 전에, 벌써 거의 10년 전에 그때 이제 음경재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술하기 전에 먹는 약을 계속 복용하든가 끝나고 나서 발기부전 치료제 저용량을 꾸준히 복용하면 발기력이 회복되는 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진 않았어요. 실제로 나중에 나온 데이터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. 지금 팽창암 수술 받으시고 그때 되게 아프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? 예. 언제까지 아프셨어요? 3주, 4주까지는요. 많이 아팠어요. 변비가 있어가지고 또 코안이 이제 붓고 뭐 멍들어 있는 상태인데 변비 때문에 또 힘을 줘야 되니까 또 고생을 하고 막 한 3, 4개월 동안 한 3, 4주 정도는 계속 누워있다시피 했어요. 그리고 선생님은 좀 더 아프셨겠다. 페이로니병이 있으셨어가지고 네. 해면체 손을 좀 댔네요. 네. 기록을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아프셨겠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통증을 여쭤본 이유가 유튜브 보니까 아프단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데 네. 나는 이렇게 아프냐. 네, 맞아요. 근데 아니거든요. 아프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월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네. 그걸 줄이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그래도 간혹은 선생님처럼 그런 경우는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환자지만 홍콩에서 와서 수술 받은 환자가 있는데 완전 수술할 때 막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끝나고 나서는 또 안 아프대요. 그것도 신기하게 수술하고 한 2, 3일은 그런 데로 괜찮았어요. 한 3, 4일부터는 계속 아파가지고 국소마취를 해놓으니까 괜찮았다가 네. 안에 멍이 든 거예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얼음찜질 잘 하시고 가급적 누워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고생 안 하시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멍이 들면 이거를 억지로 잡아 뺄 수가 없어요. 그때는 지가 알아서 저절로 흡수가 돼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혈액이라는 게 몸 밖에 나오면 이렇게 염증과 통증을 유발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고생하시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. 보면 만져보면 또 뜨끈뜨끈 하잖아요. 어쨌든 고생 많으셨어요. 어쨌든 결과는 좋았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상태는 좋으세요. 네. 지금은 결과가 좋으신데 다만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예, 연습은 계속 네. 하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습니다. 예. 써보시니까 어때요? 지금은 좋은 편이에요. 사정은 안 되실 거고 예, 전립선암 수술 하셨습니다. 예, 올가즘은 있고요. 올가즘 잘 느껴지시고 예. 실제 써보니까 뭐 옛날보다 어떻게 느끼셨어요? 강직도는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좋아졌고 강직도는 좋은데 네, 강직도는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싫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여튼간에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연습 계속 하시고 네. 한 1년 반 이후에 네. 다시 뵐게요. 네. 그래서 잘 돌아왔는가 확인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